숨 쉴 수가 없어 움직일 수조차 없어 네가 온다 그날처럼 I'm not afraid to die.
슬퍼지는 이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막 멘트가 지금 짜온 멘트처럼 하지 않았어요. 이유는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나름 이제 심적으로 한참 좀 고민을 많이 할 때였어요. 많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덩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진짜 복덩이들. 네. 감사합니다. 복덩이들에게 감사합니다. 이제 연말에 더 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.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애들이 물어보더라. 넌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때 혹시 일부러 그러는 거냐? 진짜 물어봤어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. 야, 무슨 생각이 와서 그러냐? 우리 그때 좀 서현이 형, 커피스미스라는 카페 있잖아요. 커피스미스에서 이렇게 쭈그려 셋이서 쭈그려 앉아서 가사 쓰던 생각만 있어가지고. 그 커피스미스가 커피가 되게 비싸요. 방송 중이구나, 죄송합니다. 커피 대장장이가 커피가 비싸요, 비싸고. 그 동네에는 네. 아니 그때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팠냐면 우리 막 쭈그려 앉아가지고 커피 딱 하나 시켜놓고 이렇게 앉을 데가 없었어요. 그때. 24시간 카페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. 24시간 카페가 되게 저렴하고 괜찮은 거지만 거기 가까운데 저희 동네 거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가서 있는데 거기 있으면 그 아베크롬비 후드티 그 트루미 전 청바지 입으신 그 이렇게 지갑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되게 막 젊음을 즐기러 막 다들 와요. 우리 또래 친구들이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 겨울에 어딘가 이렇게 숨겨놓은 기억을 감춰가지고 이렇게 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우리 겨울은 너무 춥잖아?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네 그렇습니다. 머리는 길었습니다. 제가 그때 생각났어요. 볼 흔들려 여기. 아니 알지? 볼 흔들리는 거. 아, 지금은 따뜻하니까 괜찮아요. 다음 곡을 이제 들려드리고 좀 훈훈한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